어느 바닷가에 가난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오순도순 살고 있었어요. 다 쓰러져가는 낡은 오두막에 정확히 30년 하고도 3년을 더 살고 있었답니다. 여느 때처럼 할머니는 물레로 실을 짜고 할아버지는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갔습니다.
없어서 더 이상 갈 수도 소원을 빌 수도 없어요.
나라 정책을 정말 엉망으로 만들 셈이야. 강, 네가 나 같은 귀족한테 들어? 우왕하다. 어서 바다로 가. 가지 않으면 앞으로 꿀 먹어야겠다. 여봐라. 집으로 발걸음을 모으려 하네.